안녕하십니까. 스바 챙기도 절범문제 947회차 수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주양산 과감화산 시부도에서 소를 다루지 못하는 드부, 또 소를 길들이는 모구, 소를 타고 오는 기우귀가, 또 소는 없고 사람만 있는 망우존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덟 번째로 소도 사람도 없는 인우구망이라. 편견인우진속공이요. 벽천유활신난통이라. 홍로염상쟁용설이요. 도차방능 합초총이라. 채찍고비 사람과 소가 모두 없어 공해지니 푸른 하늘 아득한데 막힐 것이 있으리요. 붉은 화로 불 속에서 어찌 눈이 남겠는가. 이제서야 구경열반 조사의 뜻 얻어지리 했는데, 고행도 선정도 아니고요. 또 정해가 쌍수라. 만법길 일귀하차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가. 물이 물을 닦지 못하고 눈이 눈을 보지 못하니 공한 마음엔 그 하나조차 티끌이었고 걸림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른 상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홉 번째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반본환원이라. 반본환원 이비공이요. 쟁여직하 약맹농이라. 암중불견 암전물이요. 수자범범 화자홍이라. 본래 자리 돌아오려 무던히도 애썼도다. 이와 같이 귀머거리 장님들과 같아져서 암자에서 암자 앞에 사물들을 모르나니 물은 스스로 흐르고 꽃은 스스로 붓다 라고 했어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성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내왔단 이야기예요. 애초에 움직이기 전에 본래 자리로 돌아오니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요. 부모 미생전이요. 극락이요. 청토라. 육근의 작용은 육근조차 없어지고 육경은 육경대로 막히니 자 눈, 귀, 코, 입, 몸뜻의 작용은 따르지 않고 색성량 미촉법의 작용은 그대로 맡겨두니 스스로 자연의 이치대로 여여하도다. 열 번째로 중생을 제도하는 입전수수다. 이제 깨우침을 얻었으니까 중생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노흉선족 입전내요. 말토토이 소만시라. 불용신선 진하결이요. 진교구목 방화계라. 가슴 열고 맨발로서 세간 속에 들어오니 흙먼지와 재를 써도 미소들이 가득하다. 걱정근심 번뇌가 생겨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터득해서 미소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신선들을 쓰지 않고 참된 나와 이별을 해도 바른 진리 가르침이 옛 고목에 꽃 피우네 하는 내용인데 계정의 해탈 해탈 직연이다는 이야기죠. 계정해로 탐진치를 없애고 해탈을 하면 그 해탈법을 중생에게 회양을 하고 육바라밀로 저 언덕에 이르게 되면 중생구제를 해야 하듯이 달리 내가 깨쳤으니까 기도나 독경이나 사경이나 절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신선들이 쓰는 또한 방편이나 묘한 일들 뭐 이런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자신이 깨우친 부처님법의 바른 진리를 전하게 된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진리를 널리 전한다는 것인데요. 오랜 동안 수행을 떠났던 어떤 젊은 스님이 절로 돌아와서 장경선사를 보게 되죠. 여기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는고 한 8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동안 무엇을 얻었는가? 그 말을 들은 젊은 스님은 몸을 구부려서 땅 위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장경 스님이 다시 물어요. 그래 그것뿐이든가? 다른 것은 또 없는가? 장경의 말이 끝나자 그 젊은 스님은
그렸던 그 동그라미를 다시 발로 싹 치워버리죠.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절을 떠나가게 되죠. 본래공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천기수 천일법문제 94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